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오메가가 이제 홀과 전자와 그리고 도핑의 컨트리뷰션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퀼리브리움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도핑의 컨트리뷰션으로 쓸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퀼리브리움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어떤 일이냐면, 어떤 단면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웨이팅 팩터인 W와 함께 이 로를 적분을 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할때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도핑에 대한 부분은 뭐 쉽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좀 복잡한 값들이 어떤 값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면 W 곱하기 그 다음에 Q N int 네 intrinsic carrier density에다 자 요런 항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혹은 전자에 대한 기여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항이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물론 마이너스가 하나가 붙겠지만 뭐 그건 쉽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요항들이요. 혹은 요항들이요. 이것은 사실 무엇의 함수냐면 파이의 함수입니다. 파이의 익스포넨셜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라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실공간, 리얼 스페이스 코디네이션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참 간단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간단한 1차원 구조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W를 적절한 방식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 인테그럴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W의 꼴 자체는 우리가 뭐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W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특정한 W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 인테그럴이 잘 수행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자에 의한 항일 테니까 우리 요항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전자에 의한 항만 생각을 한다고 하고 이제 Q, N, int 자, 요런 항을 한번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따져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건 전자 부분이고, 나머지 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도핑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붙는 Q라든지, 아니면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 같은 것들은 상수일 테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Q, N, int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요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겠네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파이를 서멀 볼티지 VT로 노말라이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원 없는 수가 될 것이고요. 그것의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웨이팅 팩터인 W를 곱한 다음에 그걸 우리의 공간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 요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산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략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워 나가고요.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임의의 3차원 형상에 대해서 다루기는 사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합니다. 이제 1차원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 d세제곱 r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x방향, y방향, g방향에 대한 미소 길이들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오로지 x방향으로만 물리량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y방향이라든지 g방향으로는 이것이 그냥 균일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3차원에 대한 볼륨 인테그랄이 결국은 yz 평면으로의 에어리어 곱하기 그다음에 dx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걸 저번 시간에도 다루었죠. 그리고 W 같은 경우에도 원래 포지션 디펜던트한 값이었지만 이제 그냥 이것은 X만의 함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Y 방향이나 G 방향에 대해서는 유니포미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가 등장을 하네요. B, D에 Phi of X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론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X의 미니멈 밸류에서부터 X의 맥시멈 밸류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 주어야겠죠. 이것이 실제로 얼마인가? 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스템마다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났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가 바로 파이의 함수인데, 그런데 이 적분을 하고, 적분 변수는 우리가 이게 x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적분을 하는데, exponential phi over vt를 d phi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x가 있고, 이게 y가 x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적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적분 변수를 x가 아니라 y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할때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고 할까요? 요걸 계산을 할때 우리한테 여전히 하나의 자유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도라는 것은 이 W 함수죠. 이 W 함수는 사실 아무런 임의의 함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의 함수 W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건 그냥 쉽게 뭐 수식상으로 전개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W를 적당히 잘 설정을 해주면 이게 좀 가능한 간략화가 가능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케이스를 생각을 하냐면 이 W 값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phi over dx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이 파이라는 것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었고 그것이 무슨 관계를 만족시키는 거였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 곱하기 그레디언트 파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써본다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x 방향의 유닛 벡터에다 파이를 x 방향으로 편미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방향 유닛 벡터에다
파일을 Y방향으로 편미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G방향 유닛벡터에다 파일을 이렇게 G방향으로 이렇게 편미분을 해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유니포미티를 생각을 할 때, 이런 Y방향의 편미분 혹은 G방향의 편미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편미분은 그냥 보통의 미분으로 바뀌어 줄수 있겠죠.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d phi over dx라는 값은 사실은 우리의 용어로는 x방향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마이너스 값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전개를 해 보도록 하죠. 이런 특정한 W 값을 우리가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W 값이 웨이팅 팩터가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phi vt over dx로 될수 있을 것이고요. 자, x 민에서부터 그다음에 x 맥스까지 이렇게 바뀌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요 dphi over dx하고 이제 dx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적분 변수를 x가 아니라 phi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적분의 밑끝과 윗끝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x min, x max가 아니라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x min에서의 값, 그리고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x max에서의 값으로 이렇게 바뀌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는 것은 익스포넨셜 네, 파이를 vt로 노멀라이즈 해준 것이 남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의외로 몹시 간단하겠죠? 그걸 어디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에 빈칸이 남으니까 여기 한번 오른쪽 위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것이냐면 바로 익스포넨셜을 적분을 해준 것이니까요. 이렇게 vt가 붙게 되고 익스포넨셜 phi over vt에 네, 이렇게 돼서 phi가 x max 그리고 phi가 x min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걸 모두 다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나면 vt 곱하기 자, 익스포넨셜 phi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어디에 대한 것이냐면 X의 적분 구간의 최대점 빼기 익스포넨셜 파이의 X민에 대해서 VT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찾아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정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의의 W 값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W가 dphi over dx라는 이런 가정을 하였을 때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앞에 개수들 같은 것들을 좀몇개 뺐었죠. 그몇개뺀 개수들이 무엇이었냐면 q, n, int도 뺐었고 area도 뺐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얻게 될 거냐면 q, n, int에 그 다음에 에어리어가 곱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서멀 볼티지 빼기 자 적분의 구간이 파인데 x 맥스에서의 포텐셜 빼기 익스포넨셜 x 민에서의 포텐셜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아주 손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 이렇게 이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러면 홀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홀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을 텐데, 홀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라고는, 물론 여기 부분에, 이 앞부분에 그 부호가 좀 달라지는 게 있었죠. 홀 같은 경우에 포지티브였고, 오히려 전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었죠. 이렇게 홀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제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가 붙겠고요. 홀 같은 경우에 제가 붉은색으로 쓰는 것은 홀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달라질 것이냐면, 아, 여기가 좀 달라지겠구나. 마이너스 사인이 붙겠구나. 여기가 또 마이너스 사인이 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벌써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W를 dphi over dx로 설정을 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러한 특정한 W를 적용을 하였을 때, 그전에는 거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적분이 이제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적분을 수행을 하고 나게 되면 그 적분의 값이 결국은 경계에서의 포텐셜 값들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벌써 이런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가정을 했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이게, 이 방향을 예를 들어서 X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G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이죠. YG 방향으로는 E 방향으로는 이쪽으로는 유니폼 하고, 이쪽으로도 유니폼하고, 오로지 물리량들은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변화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이쪽 방향, 이 X 방향으로만 물리량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면의 면적이 바로 우리가 표기한 에어리어 라고 표시를 할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 시작하는 점, 이 지점의 x좌표를 x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끝나는 점의 좌표를 x맥스라고 부른다면, 결국 우리가 전자에 대한 적분 혹은 홀에 대한 적분이 바로 이쪽 아래쪽 면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인 phi at x민과 그 다음에 이쪽 phi at x max로만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단순히 전자 농도를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홀 농도를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dphi over dx라는 것을 결국 일렉트릭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것을 결정을 곱해서 그래서 적분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그거 말고 우리가 또 적분을 해야 됐던 게 이제 오메가에 대해 가지고 W 아래다 Q n 플러스 도핑 부분을 이렇게 적분을 했어야만 했죠.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원디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n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에어리어 YG 평면상의 면적인 에어리어가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dphi over dx를 그냥 d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겠네요. 이번에는 익스포넨셜도 없으니까 더 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x민에서부터 x맥스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 말은 결국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면 q의 n 플러스의 에어리어 곱하기 이제 x맥스에서의 포텐셜 빼기 자 X 민에서의 포텐셜
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와 같은 간략화가 뭐 아무 경우에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W를 우리가 X방향의 일렉트릭 필드의 마이너스 항으로 당했을 때 이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들이 들어갔냐면 첫 번째, 원디 어프록시메이션이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야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W가 D5 over DX로 주어졌을 때 이런 관계식들을 우리가 혹은 관계식이라기보다는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썼을 때 만, 이와 같은 관략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좀 대단한 것 같죠? 이렇게, 요, 오메가에 대해서, W, R, 그리고 로를 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것은, 이와 같은 가정들 아래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Q에, 그 다음에, 에어리어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요. 자, 이거는 에어리어가 나오는 이유는 물론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 원디 어프록시메이션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홀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항을 써보면 마이너스 n 인트 vt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파이 x 맥스에서의 값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x 민에서의 값 이거를 vt로 나눠 주고 자, 요것이 무엇일 거냐면 바로 홀의 컨트리뷰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렉트론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됐었죠? 일렉트론에 대한 컨트리뷰션도 적어 보면 이때도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원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네거티브 Q였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나 VT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이번에는 포지티브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파이의 X 맥스 이렇게 빼기 또 이렇게 포지티브 들어가고요. 파이의 X 민 들어가고요. 이렇게 VT 요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게 뭐였죠? 바로 홀과 이제 전자에 대한 항들을 넣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핑에 대한 항을 또 넣어줘야겠네요. 여기서 Q하고 에어리어를 다 고려를 해주면 남는 것은 N 플러스에, 자, 그래서 Phi의 X, Max 성분이 있을 거고, Phi의 X, 민 성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항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요 항,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파이 형태로 나타나는 항이 있겠고요. 이것들은 유래가 바로 홀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파이에 해당하는 항들이 있겠죠. 이 항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자에 의한 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파이에 대해서 그냥 선형적으로 비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도핑 덴시티에 비례하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들이 도핑에 의한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원래 로 자체가 그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은 뭐 가능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은 문제를 다시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게요. 이 적분이 수행은 가능함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이 X 맥스라는 지점에서의 파이는 얼마죠? 혹은 X 민이라는 지점에서의 파이는 얼마죠? 똑같은 질문이 여기서도 X 맥스라는 지점에서의 파이와 X 민이라는 지점에서의 파이
다시 여기서도 x 맥스에서의 y, x 민에서의 y 들이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이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 적분을 이제 값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얼마지? 이건 얼마지? 이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딱 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x민하고 x맥스에 거기에 이렇게 각각 전극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전극이 딱딱 붙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외부에서 전해준 전압이라든지 이런 값으로 손쉽게 대체해서 쓸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자는 MOSFET이고, 이 MOSFET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때 X민이라든지 X맥스 중에 한 곳은, 적어도 한 곳은 실리콘과 옥사이드가 만나는 그런 실리콘 옥사이드 계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바로 계산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당연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런 생각이 나오죠.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나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우리가 왜 이런 복잡한 식들을 계산을 하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돌아가서 해본다면, 우리의 근본식이 W하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D의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웨이팅 팩터 W를 가지고 적분하는 식이었음을 기억을 해 보시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요항을 바로 로로 치환을 하고, 그 로를 다시 홀과 전자와 그리고 도핑으로 나눠서 각각을 항들을, 특별히 이 W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것이 우리가 얻은 오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한 가지 방향이었고, 그거 말고 대안적인 방향이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었냐면, 이 오메가를 이제 바깥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메가가 아니라 이 미분 연산자를요. 그래서 요와 같이 놓고 빼기 요렇게 쓰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요러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할때 우리에게 W는 더 이상 임의의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 식이, 이렇게 위에 있는 식이 잘 계산이 되는 것이 W가 dphi over dx일 때잘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등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W를 dphi over dx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1D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적용한 상태에서 이제 웨이팅 팩터를 dphi over dx로 놓으면서 요 식을 계산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가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두 개를 같다고 등식을 놓음으로써 우리가 아주 귀중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1차원 어프로크시메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컴팩트 모델링을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